안녕하세요, 리따입니다. 오늘은 양구의 카페와 맛집 세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뷰가 좋은 베이커리 카페와 로컬들이 가는 찐 맛집, 그리고 분위기 깡패 카페까지 양구의 핫플레이스 모두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구 핫플 중에 핫플, 바로 배꼽 제빵소입니다. 여기는 빵이 진짜 맛있고 탁트인 뷰로 유명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특히 양구 로컬푸드를 이용한 감자파이가 정말 맛있었어요. 흔한 지역빵처럼 안에 팥이 들어가면 아는 맛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유럽향 나는 아주 고급스러운 빵이었어요. 선물 세트도 팔고 있으니 양구 가시면 기념품으로 사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커피 맛도 괜찮고 의자도 편안해서 노트북 가지고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대형 카페라 주차장도 넓고 자리도 쾌적해서 이용하기에도 편했습니다. 빵 맛집이라 식사도 할 겸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러 오기에 딱인 곳이었답니다. 특히 양구 감자와 시래기가 어우러진 감자파이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양구에 가면 꼭 쟁여오세요. 빵 먹었으니까 이제 입가심하러 가야겠죠? 칼칼한 국물과 야들야들 두부가 일품인 전주 식당이에요. 여기는 이미 여러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맛집인데요. 직접 장작으로 불을 떼서 두부를 만드는 찐찐 로컬 맛집이랍니다. 게다가 진짜 좋았던 점이 있는데요. 혼자 다니는 저는 식사할 곳이 늘 마땅치 않아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못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주 식당은 촌두부 전골 1인분이 가능해요. 눈치 안 보고 혼밥할 수 있는 곳이라 더 좋았답니다. 촌두부 전골은 1인분 만원인데 반찬도 잘 나왔어요. 외할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이 생각나는 그런 반찬들이었어요. 그리고 만원인데 누룽지까지 주시는 거 실화인가요? 누룽지는 식사 후 마무리로 드시기에 아주 좋아요. 촌두부 전골은 끓여서 나와서 거의 바로 드셔도 좋은데요. 끓이면서 먹어서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두부를 많이 누르지 않아 거의 순두부만큼 야들야들 부드러워요. 그런데 또 순두부랑은 다르더라고요. 엄청 야들야들하고 촉촉해서 입에서 사르릉 녹아버리는 맛이 너무 좋았어요. 국물도 짭조름하고 시원하고 굉장히 조화로운 맛이었어요. 찐 단골분들은 좀 더 짜게 해달라, 싱겁게 해달라면서 맞춤형 주문도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직접 나물을 해다가 불을 떼고 두부를 만드신다는데 그 수고로움과 정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맛이었답니다. 양구 가시면 전주식당 두부전골 꼭꼭 드셔보세요. 마지막은 좀 분위기 있는 카페가 없을까 하고 찾다가 발견한 곳이에요. 단독 2층 건물인데 모든 공간이 감성 넘치는 곳이라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르기에 아주 좋아 보였어요. 1층은 키덜트존과 영화관 같이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었고요. 테라스 공간이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저는 여기 앉았어요.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힐링 그 자체였답니다. 2층 공간은 큰 창이 있어서 채광이 좋고 밝은 느낌이었어요. 통창이 있어서 답답함 없이 뻥 뚫린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귀여운 곰돌이 얼음이 올라가는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요. 중간에 곰돌이가 가라앉아서 슬퍼하니까 사장님이 다시 올려주셨어요. 친절한 사장님 덕에 더 기분 좋아지는 곳이에요. 네이버 영수증 이벤트를 하길래 참여해서 플레인 크로플도 받았어요. 여러분도 리뷰 이벤트 참여해서 서비스도 받아보세요. 시원하게 냉수 마찰하고 있는 곰돌이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맛이 좋고 우선 분위기 깡패라 데이트 코스로도 너무 좋아 보였어요. 양구의 베이커리 카페, 두부 맛집, 감성 카페까지 둘러봤는데요. 양구에 가볼 만한 맛집이 정말 많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세 곳은 제가 내돈내산 직접 먹어보고 인증한 찐 맛집이니까 꼭 가보세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장소 찾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